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왼쪽 기생들을 향해서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건 지 아버지 닮아서 저 민망해서 못 보네. 와! 와! 밤낮에 걸릴 것 같아. 다 왔어! 쟤 저렇게 안 키웠는데, 어머!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물론 망설여지게 된 점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값진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또 살면서 언제 아버지와 이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걱정도 많았지만 또 감사히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즐거운 마무리 하셨군요. 가서 당연히 저희가 겪은 많은 일들 덕분에 저를 비롯한 저희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한 순간이라기보다는 항상 친구들하고 매일 밤을 맞이할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하루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독립을 위한 더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네, 모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말도 참 이쁘게 자랐네. 얼굴만큼이나 정말. 앉아요, 이제. 예. 아, 고생했어요. 네. 벌써 네. 약간 스타 느낌이 나요. 아, 예. 피해갈 수 없네요. 네. 저는 일단 처음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버지가 일단 국회의원 현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피해를 드리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쪽으로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었고 현재 그냥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고 저한테는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뭐 연예인을 어떻게 사실 저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저는 대학생들과 같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꿈도 없나요? 아, 꿈은 솔직히 엄청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연예인의 꿈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생각해본 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기회가 있어서 그 본인의 꿈은 뭔지 여쭤도 돼요? 아, 저는 원래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